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채권시장 경착을 가져온 레고랜드발 금융불안 사태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12월 중순 빚을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정의 역점 사업이던 레고랜드.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기반 조성을 위해 2,050억 원의 빚을 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진태 지사는 빚에 허덕이던 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신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 관리 아래 공사 자산을 매각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은 지자체 채무 불이행으로 해석하면서 요동쳤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으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최대한 일찍 갚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됐던 상환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12월 15일까지 2,050억 원 전액을 상환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상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원은 지방채발행이나 정부 도움 없이 자체 추경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논란 불식을 위해 빚부터 갚고 중도개발공사 자산 매각으로 도재정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에서 일단 나가지만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이후에 자산 매각이 완료가 되면 다시 도예산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임시로 쓰이는 것이지 도예산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레고랜드 기반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호소하던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던 김 지사도 사태 수습을 위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